선생님이 서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첫 번째, 동영상 보고 공부하라 그랬는데 제대로 안 했어. 그냥 틀어놓고. 에이, 아이 귀찮아. 선생님이 보라니까 본다 이거야. 자, 지금까지 했던 것도 쭉 정리하면요, 문장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비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다시를 써야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고요. 여기에 뭐가 끼어들 수 있냐? 양념치가 들어갈 수 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익히고 있는 거예요. 자, 비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뭐를 산다 이런 표현할 때는 뭐가 있냐 하면은 buy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를 삽니다 이렇게 할 때는 buy라는 단어가 있는데, buy라는 단어는 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를 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be 동사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책을 산다 그러면 I buy a book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운 거야. 여기다가는 I am buy a book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걸 배우고 있어.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얘가 하다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이거 배우면서 뭐도 배웠느냐? 내가 책을 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녀가 책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냐면 she buys a book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맨날 여기다 이렇게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요. 이런 표시를 하는 게 지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이다? 누가 다야, 누가다.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뭐뭐 한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하다시가 있으면 비동사 여기다가 is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 근데 또 뭐도 배웠냐? buy가 모습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 buying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라 했지? 사는 중이다가 아니고 사는 중이란 다시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로 바뀌었어? 그러면 나는 책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할 때는 다시 누가 필요하냐?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 I'm buying. 난책 사고 있는 중이에요. 뭐 그녀가 책 사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she is buying a book 이렇게 이런 것도 배웠어. 어떨 때 비동사를 써야 되고 어떨 때 비동사를 쓰면 틀리는지에 대해 배웠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쭉 배웠던 문장들이 뭐냐? 뭐 pretty가 예쁘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너는 예쁘다 하고 싶으면 비동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누가 다가 만들어진다. 그러고 나서 뭘 배웠냐? 너는 예쁘니? 하는 방법도 배웠어. 너는 예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Are you pretty? 하면 되고. 넌 예쁘지 않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혹시 이런 거본적 있어? 이건 뭐하고 뭐하고 합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넌 예쁘지 않다 할 때는 이걸 쓰면 되는 거야. You aren't pretty 또는 You are not pretty. 그래서 그러면 비동사에서 뭘 정리해? 비동사가 있을 때 묻는 말 만드는 방법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녀는 예쁘다는 그러면 조금 바뀌겠지. 그녀는 예쁘다는 뭐가 될 거고 She is pretty가 될 거고. 근데 나머지 원리는 똑같아. 그녀는 예쁘니? 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얘가 Are you 했지. 그러면 그녀가 예쁘니? 할 때도 똑같이 Is she pretty? 하면 되겠고 그녀가 예쁘지 않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죠. isn't는 뭐가 합쳐진 거야? is하고 not이 합쳐진 거야. 그렇습니까? be동사가 들어가는 표현들은 그런 것도 쭉 배웠어. 그리고 be동사가 이렇게 이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있다란 뜻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 be동사가 가진 두 가지 뜻도 얘기했어. 이다, 있다. 오케이. 뭐 그런 것쭉 얘기하면서 비동사가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방법, you are happy였는데 묻는 말 하면 are you happy 된다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지. 쭉 배웠고 묻고 아니다, 그렇다, not을 넣기도 하고 not을 넣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것도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잠깐 뭐가 끼어들었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뭐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런 것들 배웠어. 그건 왜 했냐. 다음 수업을 위해서 배워놓은 거야. 이걸 알아야 되니까. 뭐 6화 원칙이니.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할수 있니. 그 다음에 그 여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잘라서 하나의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여기는 in the kitchen 하면은 무슨 뜻이니까 부엌에라는 뜻이니까 in the kitchen을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동사 가지고 너 어디 있니? 하니까 where are you? 이렇게 배웠어. 그렇지? 그랬더니 나는 화장실에 있다. I'm in the bathroom. 그래서 in the bathroom이 화장실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룬다? 어디랑 짝을 이룹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는다? where 되고 얘는 you로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자동으로 are로 바뀌고 you are는 묻는 말이 아니까 are you 했다. 이런 것도 배웠죠. 그쵸? 비동사로 문장이 구성되는 것과 여섯 가지 질문. 뭐, are you angry? 뭐. 그 다음에 왜 화났니 하고 싶으면 why를 붙이고 묻는 말. Why are you angry? 이런 것도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동사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다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는 행복하다는 표현은 we are happy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we are not happy고 우리가 행복한가? 묻고 싶으면 are we happy? 하면 된다. 비동사를 가지고 비동사 뒤에 aren't 하든지 we are를 are we 순서 바꿔서 묻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건 비동사 있는 문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go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go의 뜻이 뭐예요? 가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go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때는 am, is, are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하다시기 때문에 비동사를 쓰지 않고 문장을 만든단 말이야. go 같은 걸 가지고. 나는 간다는 I am go가 아니고 그러니까 I go란 말이야.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다는 얘기 계속했어. 이 do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나는 가지 않는다는 뭐가 되는 거지? I am not go야. I don't go야. 그렇죠. I am not go 하면 틀렸다는 얘기. 저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고 not을 넣거나 그 다음에 너는 가니? 하고 싶으면 또 뭐가 돼요? Do you go가 되지 Are you go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배운 거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행복하다는 I happy가 아니고 I am happy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happy가 행복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알겠습니까? 반면에 나는 간다는 거꾸로 I am go가 아니고 I go라고 해요. 어떨 때 am, is, are를 써야 되고 어떨 때 am, is, are를 쓰면 안 되는지 그런 걸 배웠고 그거 가지고 묻는 말, not을 집어넣는 거가 차이가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he, she, it이 뭔가를 하다시 가지게 되면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I like you지만 그 다음에 네가 책을 읽는다도 you read read가 읽는이 아니고 읽다라는 하다시야.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어. 그러면 너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뭐가 된다? You don't read the book. 너는 그 책을 읽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read the book? 여기 일단 두가 일로 온단 말이야. Do you? 하고 하다시 쓰면 너는 뭐뭐 하니? 가 된다고. 오케이. 우리가 점심을 먹는다도 it이 먹다니까 누가 계속해서 여기 그림 그리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 그림 그릴 거야. 누가다 누가다 누가다. 근데 여기에 m이 없는 이유, r가 없는 이유, r가 없는 이유 하다시가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속엔 두가 들어 있다. 오케이. 우리는 점심 먹지 않는다는 그럼 뭐가 되겠어? 'We don't eat lunch. 그렇죠? 우리가 점심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we eat lunch?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가 다르다는 걸 익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간다. 걸어가다라는 하다시가 있어. walk가 걸어가는 이었으면 they are walk 해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엔 do가 숨어 있다. 그러면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니? 하고 싶으면 Do they walk to the park? 또는 어디로 걸어가니? 이것도 이 to the park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놨지. 왜? 어디라는 질문을 대한다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얘는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투더파크가 공원으로 오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고 있어? 어디랑 짝을 이루지?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얘가 앞으로 가면서 여기 속에 들어있던 뭘 끌고 나가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re do they walk? 어디로 걸어갑니까?가 완성된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바꿨어. 그렇죠? 자, he like you. 맞습니까? 틀렸다는 얘기를 하죠. 맞긴 뭐가 말 그득그득이야. he like you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자, he like you는 틀린 문장이다.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기 때문에 he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대로 그대로 안 변하고 쓰이지만 does가 들어가니까 he likes you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가 너를 좋아하지 않, 이 does가 들어있다는 설명을 자꾸 왜 하느냐? 자, 이 문장을 익히고 나서 다음번에는 그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만들어 보았네요. 그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된다? He doesn't like you가 되는 거지. likes도 아니고. He doesn't like you. 그가 너를 좋아하니는 뭐가 된다고 배웠어. Does he like you?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does하고 like 합쳐지면 이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와서 likes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는 책을 읽는다는 I read였는데 그녀가 읽는다 하니까 she reads the book이 됐고 그녀가 그 책을 읽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read the book? 그녀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그렇죠. she isn't read the book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뭔 얘기, 암만 길어봤자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 로켓이 달로 간다는 표현하고 싶은데, 자, 더 로켓 고가 왜 아니냐? 더 로켓은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결국은 그것이 간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가서,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to the moon은 달로라 뜻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어?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re does the rocket go?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거에 역사를 정리하고 있어. 저희가 동영상 안 봤기 때문에 너한테 특별 수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공원으로 이제 she를 안 쓰고 있어 일부러 암만 길어봐도 she니까 my mom walk가 아니고 my mom walks to the park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she walk가 아니고 she walks다 그러니까 my mom walk가 아니고 my mom walks다 자 그다음 표현은 그들이 공원에서 논다 자 he she it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속엔 뭐가 들어있어 do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그들이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not을 집어넣거나 묻는 말 만들 때 걔들을 써먹기 때문에 이 속에 do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각인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우리말과의 차이점. 우리말은 그런 이상한 규칙이 없어. 그렇잖아. 그냥 논다라는 말을 이 말을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그냥 논다를 어떻게만 바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 우리말. 그렇죠? 얘를 not을 집어넣으면 우리말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의 규칙이 여기에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영어에서는 they don't play at the park가 되는 거고.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do they play at the park가 된다는 거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나의 형이 논다니까 암만 길어봤자 he니까 he play가 아니라 he plays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다가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는 어떻게 된다? My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하고 싶으면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하다시피 둘다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바꿔볼까요?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노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My brother is playing at the park는 노는 중이다. 이게 어떤 시니까 다시 비동사. 그러면 노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어?
이거 있네.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주면 돼? isn't 하면 노는 중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노는 중이니? 어, 이거 있네. 일로 보내면 되는 거야. Is my brother playing at the park? 하면 나의 브라더가 동물원에서 놀고 있는 중입니까? be 동사가 다시 등장했지. be 동사 있을 때 규칙을 다시 쓰는 거야. 그래서 is he happy 하잖아. 그러니까 is he playing 하는 거라.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쭉 했죠. 우리가 아이스크림 만든다.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든다. 왜 우리가 아이스크림 만든다는 문장 다음에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든다는 문장을 또 했느냐? 우리말로는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아 달라. 똑같죠. 근데 영어에서는 아이고 안 보여. 여기에 make가 아니고 뭐가 써있겠어? makes가 써있겠지. 뭐가 다른지를 왜 다르냐? my dad는 안 만들어봤자 he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영어와 우리말이 뭐가 다른지를 서희가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걸 중학교 때뭐 3인칭 단수 현재 막 이런 이상한 용어, 어려운 용어, 3인칭 단수 현재란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어?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he, she, it이 하다시를 가졌을 때 이러한 일을 어렵게 얘기하면 3인칭 단수 현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인칭 단수 현재 이렇게 배우는 게 쉽겠어. 뭐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라고 할 때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그거 꼭 서희한테 내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해주고 싶단 말이야. 너무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쉽게 설명하면 쉬운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뭐 명사, 동사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그거 없이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서희가 잘 해놓으면 중학교 때 영어는 정말 쉬워질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제발 좀 동영상 잘 보고 겉으로만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은 나의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다를 하고 있어. 그러면 메이킹이 됐어. 더 이상 하다시가 아니라 만드는 중이. 그러니까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가겠지. 그럼 만드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my dad isn't making 아이스크림.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입니까? 하면 지금 he is 하니까 is he? Is my dad making ice cream? be 동사 있을 때 규칙을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g 붙이면 하는 중인, 하는 또는 하는 중인 어떤 시니까 다시 be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자 이제는 이제 아까 좀 비동사 있는 문장을 너 어디에 있니? 너는 어떻니? 뭐 이런 걸 하더니 이제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이제 묻고 답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묻고 답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있던 do나 does가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간다는 he goes고 he is go가 아니다. 이유는 얘가 하다시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 나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저희는 다 틀린 문장이다. 오케이. 거꾸로 그는 행복하다는 표현은 얘가 행복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요건 이제 구분돼야 되니까 반드시 문장을 구성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때부터 무슨 설명하냐?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비동사가 있는 경우와 두 더즈가 들어있는 하다시가 있는 두 가지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그 얘기를 왜 했냐? 넌 나를 좋아한다는 누가다를 맨날 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묻고 싶대. 너나 좋아하니?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던 두를 이제 써먹는 거야. 이 선생님이 두 들어있다, 더즈 들어있다, 왜 자꾸 했냐? 이런 거할때 써먹으려고. Do you like me? 됐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 좋아하면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이렇게 대답한다. No, I don't. 뒤에 No, I don't 뒤에 Like you가 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좋아한다가 I like, 나안 좋아한다는 I don't like 잖아. 그래서 do가 이제 계속 사용되는 게 보여요. not을 집어넣을 때와 묻고 싶을 때 do나 does가 자꾸 나오죠. 너는 왜 나를 좋아하니? 끊어보면 누가, 너는 왜, 누구를, 나를. 그럼 너는 좋아한다부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근데 너는 좋아, 넌 좋아한다, you like, 근데 넌 좋아하니? 하면 do you like? 거기다가 왜 좋아하는지, 여섯 가지 질문은 항상 제일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Why do you like m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다. 여기서 선생님이 뭘 얘기하냐. 영어는 단어를 놓는 순서를 지켜야 돼.
자, 우리말하고 단어의 순서. 자, 단어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유지, 이거는 와이지, 얘는 미고, 얘는 라이크잖아. 그럼 유, 와이, 미, 라이크 하면 영어에서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그 순서를 지켜 자연스럽게 어순을 익혀야 돼. 어순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영어는 단어를 놓는 순서를 지켜야 되고 그걸 따로 가르쳐주고 따로 어떤 과목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연습하는 것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지금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오면 어순이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영어는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 언어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누가 다를 만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문장의, 영어 문장의 핵심은 누가 다를 가지고, 누가 다를 만들 줄 알면 그 다음은 저절로 되기 시작해. 규칙대로만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는 읽는다, you read인데 이 속에 to 들어있으니까 너는 읽니? Do you read the book?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을 읽는 다음에 yes I do인데 읽지 않으니까 no I don't 까지만 해도 되고 read the book 그대로 붙여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읽니? 했더니 what do you read? 했더니 나는 읽는다. I read.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 이런 얘기 자꾸 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신문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이야? 무엇이라고, 무엇 신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what do you read? 참 많은 걸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 할때뭐 don't나 doesn't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시로 쭉 묻고 답하는 거쭉 했고요. 뭐 지금 여기까지 쭉 하다가 이제 묻고 답하기를 한번 쭉총 정리했어. 누가 왜 화가 났니? 그니까 여기 이제 뭐를 섞어놨냐, 여기서는 뭐를 섞어놨냐, 비동사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하고 하다시 두 더즈가 있는 걸막 화난 니는 비동사 있죠. 그렇죠? 그럼 너는 어디에 있니는 있다란 뜻의 동사인 비동사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너는 좋아하니는 비동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like가 아니고 do you like가 됐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비동사가 있어야 돼, 이건 do does 따져야 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계에서. 자, 읽다가 이쪽, 그렇죠? 자, 이쪽이 왼쪽, 이쪽을 일부러 보지 말고 이 위를 먼저 봐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속에 비동사 am, is, are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am, is, are, 너는 그 책을 읽니라는 표현을 할 때는 여기 안 봐도 뻔해. 비동사 필요 없어. 왜? read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보면 우리 언제 점심을 먹나요라는 표현 보이죠? 그럼 이 표현 옆에 안 봐도 뻔해. 비동사 없어. 먹다를 먹니 했어. 그러니까 when do we eat lunch야 된다. when are we eat이 아니고 그런 것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길어서 한번 이걸 잘랐어요. 자, 걸어가니, 걸어가지 않는다. 누구이니? 그러니까 지금 얘는 세모로 표시할까요? 이런 표현은? 얘는 세모,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세모죠. 그렇죠? 얘는 동그라미고. 동그라미죠.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건 하다시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래서 여기는 암만, 선생님 동그라미 한 거에 am, is, are, in 나온다. 동그라미 한 거에 am, is, are 꼴도 안 보여. 그렇죠? 하지만 세모한 건 is가 보이고 있지.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저희가 선생님이랑 수업한 게 작년 2월 달부터였어. 3월인가 2월부터.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뚝 앉아갖고 처음에 이제 선생님 기억나? 저희 처음 수업할 때. 선생님이 단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자, 이건 하다시야, 이건 이름씨야, 그러니까 소희가 선생님 뭐래? 이런 표정을 쳐다봤어. 자, 선생님은 그 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 씨가 구분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 해피의 뜻을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해도, 맞다라고 얘기하고, 해피의 뜻이 뭐니? 그러면 행복하다요. 이러면 맞다고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절대 맞다 안 그래요.
절대로 행복하다가 아니야. 행복하니라고 선생님이 막 귀에 너희들한테 세뇌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신이 맨날 물어봐. 이거 어떤 시라 그러지? 그럼 그거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했냐?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가르칠 때 써먹으려고. 얘가 행복하다니까, 행복하니니까, 그럼 행복하다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B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하고 싶으면 얘는 뭐로 바뀌고, 이런 걸로 바뀐다. 알겠습니까? 자, tired란 단어가 있어. tired 뜻이 뭐야? 피곤하니지. 그러면 이제 소인은 어느새 이게 무슨 시인지 자동으로 알지도 않을 거, 이게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지? 그러면 그는 피곤하다고 하고 싶으면 he is tired 해야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문장을 막 확장시킬 수 있어. 그는 피곤하니도 만들 줄 알고, 그는 피곤하지 않다도 만들 줄 알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자, answer란 단어 배웠어. answer 뜻이 뭐지? answer, right 이런 것도 배웠어. 이거 초등학생이면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야. answer, 대답하다야. write, 글씨를 쓰다야.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숙제로 낸것 중에 understand 이런 것도 나왔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볼라. 모른다면 선생님 낸 숙제를 안 했단 얘기야. understand, 이해하다야. 선생님이 쓴이세 녀석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무슨 시야? 대답하다, 글씨를 쓰다, 이해하다. 다 무슨 시야? 다 하다 시죠. 대답하다라며, 대답하다. 글씨를 쓰다, 이해하다. 그럼 이 속에 지금 전부 다 뭐가 숨어 있는 게 보여야 돼? 두가 숨어 있는 게 보여야 돼. 그쵸? 그러면 나는 대답한다는 I am answer야, I answer야. 이런 필요 없다는 것도 하다시기 때문에. 그럼 난 대답하지 않는다는 뭐가 되는 거야? I don't answer. 너는 대답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answer?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자꾸 C란 얘기를 초반에 그렇게 한 거야.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영어를 배우는데 단어만 가지고 무슨 표현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목표는 결국 최종 목표는 어떤 문장을 말하고 어떤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게 목표야. 그렇다면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사실은 제일 기본이야. 근데 그걸 사실 가르치기 좀 어려워, 초등학생들한테. 비동사니 하다시니 이런 말. 원래는 뭐 비동사라는 말은 다른 선생님도 다 쓰지만 하다시란 말안 하고 선생님 다른 선생님 전부 다 동사라고. 그리고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양념씨도 다른 선생님들은 조동사라고 해요. 근데 그런 말 쓰면 좀 니들이 뭔 소리야? 모르겠어 할것 같아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다 바꿔놓은 거야. 명사란 말 들어봤지. 선생님 명사라 안 그래. 이름씨라 그러지. 형용사란 말 들어봤어요? 그게 어떤 시야? 부사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건 못 들어봤어요. 그게 어찌십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말보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씨, 하다씨, 어떤씨, 어찌씨가 훨씬 더 시작하기가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또 다른 것도 표시해보면 자, 그것은 달로 가니 동그라미 가지 않는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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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세모 그렇죠? 가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동사 안 보여. 그렇죠? 비동사 안 보여. MR이즈 안 보여. MR이즈 안 보여. MR이즈 안 보여. 근데 보여. 왜? 비지가 어떤 이니까. 바쁘다가 아니니까.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또 나눴어요, 세 번째. 걸어가다 동그라미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모 하겠네? 그쵸?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겠네? 그쵸? 그러니까, 그녀가 걸어가니야, 이거래. 그녀가 걸어간다 먼저 만들려고 그러죠. 그녀가 걸어간다는 she walks지. 그러니까 묻고 싶으니까 뭐가 됐다? Does she walk지? Is she walk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지금 방금 선생님 확인해보니까 서희가 하다시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꼭 구분해야 돼. 단어를 공부할 때 이게 무슨 신지는 최소한 세 개는 구분해야 돼. 자, 그거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무엇, 누구, 무엇 이런 질문. 이거 후였고 우리가 배웠던 이게 what이지. 사실 얘들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무슨 시냐? 이름씨고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명사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은 how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어떤 시야. 어떻니 바쁘다. 어떻니 피곤하다. 어떻니 목마르다. 어떻니 오늘 날씨 어떻니 덥다. hot, thirsty, tired, happy, angry. 전부 다 어떤 시야. 됐습니까? 그 다음 구분해야 될건 당연히 무슨 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다른 애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얘를 자, a doctor. 이거 이름 시잖아. 그쵸? 근데 그는 의사이다 하려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누가 끼어들어? 비동사가 끼어든단 말이야. 의사를 의사 다로 만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비동사는 하다시가 아닌 애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어떤 단어를 만날 때마다 이거 무슨 신인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좀 왜냐하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서희가 지금 공부를 할때 선생님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콘서트 언제 있니?니까 세모하겠죠. 그렇죠? 우리말 스럽게 언제 한이지만.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드니 동그라미 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When is it 했어. 그거 언제이냐. 그랬더니 it is when에 대한 대답 at a. 그 다음에 너는 만든다가 you make니까 are you make가 아니고 do you make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시가 다르다라는 얘기하고 있어. Make, jump, hurry, like, forget, begin, help, plan. 하다시야. 만들다, 점프하다, 서두르다, 좋아하다, 있다, 시작하다, 돕다, 계획하다. 초등학생이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몰랐던 거야. 이러면 안 돼. 전에 다 나왔던 거야. 단어 세트에. 시가 다르다라는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다시 문장 익히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 최근에 배운 게 뭐의 등장이냐? 양념시의 등장이에요. 양념시. 됐습니까? will이나 can. 좀 이따 배울 should. 됐습니까? 걔들이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다라 그랬냐? 그녀는 간다는 she goes였는데. 그녀가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she will go가 돼야 된다라고 선생님 동영상에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 양념 뿌려준 대신에 원래 모습대로 가야 된다 했어. 그리고 그녀는 배고프다는 she is hungry인데 그녀가 배고파질 것이다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 she will be hungry. 양념 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뭐뭐 하다란 뜻을 만들어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양념 씨가 요구하는 건두 가지야. 원래 모습대로 올 것. 그 다음에, 하다시가 아니면 하다시 만들어서 올 것. 그리고 is도 아까 전에 규칙이 뭐야? 양념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오라며. 그러니까 she is hungry에다가 will을 집어넣으니까 she will is hungry가 아니고 she will be hungry. 원래 모습이야. be가. am is are를 그래서 그동안 be 동사라고 불렀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냐? 그녀가 갈 거니? 자, 이거 누가다를 맨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고요. 그럼 그녀가 갈 거니 하고 싶으면 원래는 여기에 뭐 do나 does가 앞으로 나왔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된다? will she go? 하면 된다. 양념이 앞으로 가면 된다. 이게 양념씨에 대한 설명이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몰라서 어려운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단어를 몰라서 어렵다면 단어를 익히시고요.
단어를 그냥 읽지 말고 선생님 단어 읽힐 때 반드시 이게 하다신지 이름신지 어떤신지 이세 가지는 구분을 꼭 하면서 익혀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은 선생님 얘기했어. 누구, 무엇, 뭐 책상, 책, 뭐 모니터, 가방, 서희, 뭐내 친구 이런 것도 다 이름씨야. 누구나 무엇이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한다, 이해한다, 읽는다, 산다, 간다, 먹는다, 만난다. 다 하다시야. 하다시는 뜻만 알면 구분하기가 제일 쉬워. 그 다음에 어떤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친절하게 하고 친절한, 친절하게 하고 친절한 하고 친절하다 하고 어떤 시는 얘겠지. 자, 어떤 시는 어떻게 찾아보면 되냐? 친절한 사람 말 됩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될때 어떤 시야? 얘는 어찌 시야? 어찌 말한다? 친절하게 말한다. 얘는 너무 뻔해. 무슨 시야? 하다 시지. 근데 얘는 한 단어로 못 만들어. 요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Be kind가 돼야지 이 뜻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동영상 봤어요? 다시 안 봤죠? 다음 시간까지 좀, 그러면 다음에 할걸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네. 저희가 지금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거. 선생님이 여러분들 윌 양념씨도 익히는 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요거랑 요거랑 짝이야. 됐습니까? 이거 익히고 잘 익혔는지 이거 보고 확인하면 돼. 됐습니까? 그리고 서희한테 부탁한 건 입꾹 닦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소리 내서 말하면서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